치매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매의 치료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치매의 약물 치료라면 치매약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의 개선을 목표로 한 약제와 치매에서 동반되는 우울, 망상, 공격성 등의 행동 심리 증상의 조절을 위한 약물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 개선약이 궁금해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콜린에스테라아제의 작용을 억제해서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합니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습니다. 타크린이라는 약도 들어본 것 같아요. 타크린은 최초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도네페질처럼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입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아드리엔 알버트가 개발했습니다. 1993년도에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간독성으로 2013년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메만틴은 도네페질과 작용기전이 같은가요? 메만틴은 도네페질과는 작용기전이 다릅니다. 신경세포의 독성에 관여하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일종인 NMDA 수용체를 차단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도네페질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아제와 흔히 같이 복용합니다. 치매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일찍 진단하여 치료하면 요양시설 입소 시기를 2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약한 숯불에 바람을 불어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의 조절을 위한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 환자들은 우울, 불안, 망상, 환시, 공격성, 수면장애를 잘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조절하는 약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약, 항뇌전증약제 등이 있습니다. 증상별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연구 중인 치료 약제 현황은 어떤가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약제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왜 어려운가? 영상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치매 환자의 비약물 치료법으로는 인지중재치료, 행동요법, 현실요법, 인정요법, 회상요법, 음악요법, 미술요법, 활동요법, 향기요법, 광요법 등이 있습니다. 치매의 치료에 대하여 큰 윤곽을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치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통해 치매를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치매 전문 매체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